안녕하세요. 감식초를 어떻게 만들고 발효하고 숙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오늘 감식초 만들기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식초 만드는 법 100년 비법 공개합니다. 재료 준비는 감 10kg, 항아리, 비닐봉지, 고무줄을 준비합니다. 감은 나무에서 따거나 구매합니다. 땡감이나 홍시로 감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감은 꼭지 날개를 떼고 씻습니다. 감식초의 성공 여부는 잡균을 막는 것입니다. 손질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는 도구도 소독합니다. 씻은 감은 물기를 빼고 남아있는 꼭지를 제거합니다. 썩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냅니다. 씻을 때 감에 묻은 수분을 완벽히 제거합니다. 항아리 소독은 깨끗하게 씻고 35도 소주로 소독하고 다시 2배식초로 소독합니다. 고추장 등 다른 식품을 사용한 항아리는 비닐봉지를 넣어 사용합니다. 비닐봉지에 감을 넣고 밀봉합니다. 그리고 초파리 들어가지 않을 아주 작은 바늘로 구멍 한 개만 뚫어 놓습니다. 항아리가 새 것이면 비닐 넣지 않고 발효합니다. 새 항아리에 감을 차곡차곡 넣고 뚜껑은 비닐을 덮고 끈을 묶어 밀봉하여 뚜껑을 올려둡니다. 실내에서 감식초를 발효할 때는 얼지 않는 뒤쪽 베란다에 둡니다. 바깥에서 감식초 만들기 할 때는 그늘진 곳에 두고 1년 동안 젖지 않고 발효합니다. 발효가 끝난 감식초는 걸러서 밀봉하여 액만 2년을 더 숙성합니다. 이때 감식초에서 막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자주 저어줍니다. 감식초는 숙성이 끝나면 병에 넣어 밀봉하여 얼지 않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감식초 만드는 법 완성입니다. 감식초 먹는 법은 감식초 2스푼에 종이컵으로 물한 컵을 희석하여 식후에 1에서 3회 먹습니다. 감식초 만들기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종 꾹꾹 눌러주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